자, 하자. 자, 요거 표현 자체가 점이라고 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콤바지 이거.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Y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한 거였지? 그렇게 이동한 거에 의해서 이동했더니, 얘와 첫 번째 조건이 Y축 위에서 만났대. Y축 위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Y절편이 똑같다는 얘기죠? 맞죠? Y축 위에서, 그리고 수직으로 만났대. 그러면 일단 얘를 평행 이동한 거를 그냥 무난하게 풀면은, 평행 이동한 걸 써봐봐. 자, 그럼 이건 점을 이동한 표현이고, 얘는 그래프로 움직인 거니까, 그래프 움직이 평행 이동한 건 부호 반대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리고 뭐에 주목해라? 문자에 주목해라 라고 얘기했죠. 여기 쪽에 2에서 옮기면, y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대입하라고. 그 다음에 a에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라고. 자, 그럼 이게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이 되는 거다. 자, 그럼 y 는으로만 정리해보자. 자,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얘가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인데 그게 요 놈하고 첫 번째 수직 관계래요. 자, 수직이면 기울기를 철저하게 써먹어야지. 얘가 기울기잖냐? 그리고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와 비교했을 때 분자분모 뒤집고 부호 뒤집고 그러면 얼마냐? 2지. 나왔잖아. 민규야, 네가 물어봤잖아. 따뜻하고 있어. 유튜브 다 본 거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Y축에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Y절편이 같다고. 자, 그럼 여기 Y절편 얼마냐? A 더하기 B 더하기 2인데 A가 2인 걸 찾았으니까 B 더하기 4죠. 자, 그게 얘의 Y절편이 3하고 같아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지. 됐냐? 오케이. 또 문제. 자, 그럼 A 곱하기 B니까 답은 마이너스 2죠. 이건 니네 2차함수 개념 몰라서 못 푼 거야, 질문한 사람. 아니야? 기말고사 범위에요. 정관장이 내 거예요? 저거 맞아요. 아, 맞아. 방귀 아니? 아니, 이건 맞았어요. 내가 풀었어, 그럼 이거. 방귀 아니? 미안. 자, 얘가, 얘를, 자, 대칭이동이잖아. 대칭이동일 때는, 자, X축 대칭이동이면은, 자, 문자에 주목하는 거다. X축 대칭이동이면 어떻게 했어요? Y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문자 대입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거를 Y축, X축 대칭이동한 게 마이너스 Y는 하고 바뀌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넘긴 것까지 계산하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이게 대칭이동한 식인 거야. 끝. 근데 얘가 최소값이 11이야. 자, 최대값 갔는지 최소값 갔는지는 얘는 아래로 블럭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에 y좌표가 가장 작은 값 갖는 거 맞잖아. 그치? 범위의 제한도 얘는 딱히 없어요. 그럼 중성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래? h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원칙은 뭐였냐? 얘는 일반형이고 얘를 표준형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원래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굳이 이거 안 해도 이게 원칙이고 아니면 자, 꼭지점 x좌표가 하필이면 항상 뭐랑 똑같았어요? 대칭축을 의미하는 추계방정식 숫자랑 똑같았었지. 뭐가? 꼭지점의 x좌표가. 야, 그럼 그 공식이 뭐였냐?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날릴까요? 외워야 돼, 이제는. 자, a는 요거, b는 요거잖아. 기억하냐? 그럼 대입해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니까 꼭지점의 x좌표, 즉, 자, 추계방정식이 3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나온 Y값이 최소값으로서 10이래.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3,10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3 대입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넣어볼게요. 자, F로 3을 계산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A가 뭐가 나오는데 1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기완이 화났다. 자, 계산하면 얼마냐? 얼마야? 빨리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네. 자, 한 나왔다니. 다들 겁쟁이야. 자, 보자.
자, 그 원을 마이너스 1,1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자 이거는 점, 이, 점 기준 대칭이동한 거죠. 자, 점 공식 뭐였냐 기억하냐? A,B라는 점 기준으로, 자 X,Y라는 점을 얘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키면 공식이 뭐였어요? 대칭이동 함수여정이, 그렇죠, EA-X, EA-Y. 자, 이거 공식이었지. 자, 2B, 그래. 자, 이게 공식이었죠. 그럼 얘를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식에다가 원은 항상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 얘를 평행 이동, 아, 점 기준 대칭 이동한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다가, 자 무슨 점이었죠? 마이너스 1,1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1,1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를 대입하면 돼? 이 공식에 의해서 x 자리에다가 2a, 얘가 a이고 얘가 b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자 2b 마이너스 y니까 b가 1이야. 근데 2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대입하면은 써봐. 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y 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3되지.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만 좀 정리하면은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예요. 식이 그냥 나오죠, 이렇게. 자, 뭐고 하는 거예요? 아, 또 전개를 해야 되네. 그럼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 내가 저번에 풀 때는 두 번째 풀이만 예제로 그냥 풀어줬거든. 자, 지금 이게 이제 처음 풀어줄 방식이고, 개념 때는 이렇게 풀었다. 원은 평행이동하나 대칭이동하나 위치는 변하지만 원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그 말은 반지름은 절대로 안 변해. 원의 중심만 변해. 그래서 나는 얘는 그냥 도형 자체를 움직인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이, 야 얘가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점만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새롭게 찾겠다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럼 얘는 도형으로 접근한 거고 얘는 도형이지만 점으로 접근한 거야. 자, 여기 있어? 물론 얘는 이제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이거나 이런 변수는 없어, 사실. 그치? 자, 그럼 어쨌든 요거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자, 여기 어디 갔냐? 어, 요거 공식으로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A하고 B가 이거니까, 자, 2A-X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B-X니까 마이너스 2B, 아유 미안. 얘가 2B, 얘가 B지? 미안. 2B니까 마이너스 2, 아이고, 뭐지? 아, 얘가 B죠? 죄송. 2B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3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 이동한 후에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랑 원의 중심 똑같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자, 풀이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의 중심만 움직여서 하든지 식 자체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든지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니까 굳이 안 해주면 되지? 그렇죠? 자, 계산하러 답이 있으니까 저 본인이 계산해 보세요. 4-2 이런 거야? 아, 네. 둘 다 몰라요, 이거? 둘 다? 네, 둘 다 할게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진짜 고담동 탈 때 영상 봐 모르냐? 네. 아니야? 당연하죠. 얘 너무 안 봐, 사실. 공부하라고 올리는 뭐 보지라는 거야. 네, 그럼. 너나 봤자. 나는 내가 봐도 내 이름 안 자, 두 점이 요거에 대하여 대칭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자, 이거는 내가 그때 개념 설명한 거 평행이동, 대칭, 자태칭이동 중 내가 1번부터 9번까지 설명해 줬지? 그 중에 맨 마지막 거다. 맨 마지막 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잖아. 어떤 좌표평면에 직선이 있을 때 직선 기준으로 점을 대칭이동 시키면 이건 공식이 없다고 했죠. 마지막에 한 거야. 공식이 없다고 했잖아. 개념 노트는, 어, 야, 개념 노트는 괜히 갖고 있냐? 좀 찾아봐. 그냥 그날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좀 찾아보면 좀 풀어. 아, 물론 다 기억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 찾아보면서 해야지. 자, 그럼 이거는 공식이 없으니까 원칙 두 가지 알려줬잖아. 중점.
중장... 내일 안 보냐 그거? 앞에서 추구할래? 편집해서 올려줄게. 썰어. 김민재 댄스. 진짜 개떼. 방배중 애들한테 다 유포해 버릴 거고. 자, 뭐였어요 원칙이? 자, 대칭 이동하기 전하고 대칭 이동한 후에 점을 두 개를 구분되었을 때 두 개를 연결하는 수직 관계하고 길이가 똑같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점의 중점 M이라고 합시다. 얘가 Y는 AX 더하기 B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도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얘를 P점 얘를 Q점이라고 했을 때 선분 PQ랑 기존에 대칭 이동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요 직선 두 개가 수직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기울기의 성질을 쓰라고 했잖아. 다 써. 1번. 대응대로 해. 딴 거 없어. 자, 그러면 여기가 평행 이동하기 전후니까 중점이 뭐예요? M점이? 그러니까 더해서 반 나눠. 2분의 3, 컴마 2분의 9냐? 얘가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어. 그럼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2분의 9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연립방 정식이.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자, 어떻게 돼요? 2분의 3, A 더하기 B.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수직이니까. 자, 그럼 얘 기울기를 따질 거면은 얘에서 얘 빼면 5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얘의 기울기를 찾으려면은 A가 뭐가 되는 거야? 얘와 수직 관계잖아. 분자 분모 뒤집고 부호반대니까 A가 더 1이 나와. 안녕. 맞았다. 여유 부리는 거야? 유진아 너 말고 형 뒤에 있는 거. 자, 그럼 A 대입하면 B 나오겠죠? 대입해봐. 뭐 나오냐? 2분의 6이니까 3 나오지. 맞냐? 자,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네요. 자, A 더하기 B니까 4죠, 4. 얘 수학하는 양은 적지만 함수당은 어려워 얘들아. 아, 맞아. 원의 방정식이 한 70% 정도의 데미지를 대단원 3개, 4개에서 겪어요. 난이도는 조금 이거보다 쉽지만, 원의 방정식보다 쉽지만, 그 단원은 4개가 여러가 있어요. 아, 3개구나. 함수, 유리 함수, 우리 함수. 앞에 집합과 명제는 할만해. 뒤에는 경우의 수토나.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대부분이라서, 새로운 기호만 공부하면 여기는 양에 비하면 금방 끝나. 여기 한 3개 있어. 근데 금방 끝나요. 경우에서 중학교 2학년 동안 그대로 하는 거야. 기호만 배워. 풀이나 이런 거 공부한단 말이야. 재밌어. 그런 거 금방 해. 니네 메인 메뉴는 다 상수다. 자, 그 다음 거 2번도 해야 되지? 자, 얘를 y는 i-x 더하기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자, 이것도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보면. 자, 얘는 y-x가 아니구나. 그럼 얘는 원칙대로 풀어야겠네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자, 그럼 이거 원칙밖에 없는 거다? 이거 지금 점 갖고 지금 원리 만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아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풀이는 도형 자체를 움직인 거였고 두 번째 풀이는 원의 중심인 점만 갖고 논 거죠? 맞아요? 그럼 얘도 점만 갖고 놀자고. 그 원의 중심이 3, 2잖아. 물론 반지름은 2야. 그러면 원 자체를 이거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 좌표인 3,2도 얘 기준으로 대칭 이동 당연히 했겠지. 그리고 원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죠. 야, 11시에 나랑 같이 퇴근하고 싶냐? 너 좀 지도 걸어가잖아. 잘 들어. 자, 그럼 얘만 대칭 이동하자. 요거 기준으로 똑같아. 자, 대칭이동한 후의 점을 x,y라고 한번 합시다. 물론 얘는 대칭이동한 원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얘의 중점이 1번, 2번 똑같이 할 거야. 얘의 중점이 얘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아이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위에 있는 거잖아. 자, 물론 여기 xy랑 여기 xy는 다른 거야. 그렇죠? 원래 원칙은 프라임을 찍어야 돼. 오케이? 원래 구분 지어야 돼. 그러면 대입하면 X'과 Y'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얘처럼 나오겠네. 여기에서 AB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겠네. 이해됐어? 똑같은 풀이야. 두 번째, 얘와 얘의 기울기가, 자, 그냥 프라임 기울기 없애고 할게요. 없어도 상관없어. 자, 그럼 기울기 따지면 X-3분의 Y-2가 기울기인데 걔가 얘와 수직관계인 거잖아.
그러면 비율기 분자 분모 뒤집고 네. 보호 뒤집으니까 1이 돼야 되지. 이것도 정리하면 x, y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지. 애도 x, y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죠. 연립방정식 풀면 x, y가 나와. 그럼 요 안에 중점 찾고 6세로 끝나겠죠. 안 한다 계산? 네. 방법만 알면 되잖아. 이거 계산이잖아. 그 다음부터 해봐. 알았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얘네가 쉬는 시간을 아주 찰지게 들어가지고 많이 없나요? 어? 많이 없어. 30분이 지났나요? 지났지. 자, 4다이 3번도 해야 되죠? 네. 딱 세 개 하면 끝나요. 이렇게 세 개 하면 자. 자, 얘 좀 헷갈려. 잘 봐. 얘도 풀이가 두 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원칙대로 풀자, 일단. 원칙대로 풀고 방법도 하나, 말로만 하나 해줄게. 자. 여기도 엄연히 도형이야. 도형 단어이기 때문에 도형이야말로 생각을 정말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뭐냐면 원칙대로 풀게 되면은 자, y는 x 더하기 2에 대하여 자, 대칭이 되겠대요. 자, 얘도 당연히 공식이 없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원이었는데 이것도 점 갖고 놀았지. 그럼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야. 얘 직선이야.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그러면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이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같은 규칙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나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여기 위에 점 두 개를 골라. 두 개만 찾아내. 그럼 예를 들어서 0 대입하면 2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맞니? 그럼 이 두 점이 이 직선이의 점이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반드시 얘 기준으로 대칭이동 했겠지. 그러면 그 대칭 이동 한 후에 점 하나 찾고 점 하나 찾으면 새로운 점이 두 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 말이지. 물론 이거 책에 나온 풀인 거 아니야. 알겠어요?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이나 원칙은 점이야. 그럼 점 갖고 놀면 답이 다 나와. 말하네. 너무 어려운 거야. 얘도 점 갖고 놀면 답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뭐라고요? 위의 점 두 개만 찾아서 걔를 요거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새로운 두 점을 찾으면 그 두 점을 점 두 개 알면 직선의 방정이 세울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요 직선이 무조건 얘를 요거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점이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논리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게 첫 번째 논리야. 뭐 하면 두 번째 풀이는 자, 책에 나온 풀인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아까 원 문제도 도형 갖고 대칭 이동하는 거 첫 번째 풀이랑 점 갖고 푸는 거, 원의 중심 갖고 푸는 거 두 번째 풀이 있었죠? 얘도 똑같은 거야. 도형 갖고 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요, 여기 원 위의 점을, 아, 원이래. 직선 위의 점을 그냥 x, y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 기준으로 대칭 이동 한 후의 점을 x, y,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얘도 표현의 점이지만 전체적인 점을 아우르는 표현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 1번, 2번 조건을 마찬가지로 또 쓰는 거예요. 잘 봐. 자, 그럼 2-1번 풀이 1번 방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대입한 것까지 바로 쓰자. 중점이, 자, 바로 할 수 있잖아. 중점의 y좌표가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고 물론 여기 xy랑 여기 xy는 다른 거다. 그쵸? 다른 직선이니까. 아, 당연한 얘기다. 자, 그럼 그게 x가, 자, 중점의 x좌표가 x 더하기 x 프라임이고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지. 대입했어. 중점을 대입했어. 그럼 이거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봐봐. 그러면 y 더하기 y 프라임은 x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4 되죠.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풀이를 개념 때 이미 한번 했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 언제 들어? x 딱 한 번 했어. x랑 x 프라임, y랑 y 프라임 써가지고 증명했던 대칭 이동식 뭐 있었냐? y는 x 찾아보세요. 알았죠? 네. 그때 증명한 이거 증명 과정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내가 그래서 증명 과정 하잖아. 알겠냐? 몇 번 얘기하냐? 어려운 문제일수록 증명 과정 이용해서 풀게 돼 있다니까. 알겠지? 네. 내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고. 아, 욕할 뻔했어. 알았냐? 자, 아이고. 아이고. 손가락에 힘이 빠졌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직선의 기하, 기울기지?
기울기가 자 뭐랑 뭐야? 1점하고 2점 사이의 기울기가 x-x'분의 y-y'이 기울기잖아?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그게 1. 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 1이 돼야 되지? 부자 부모 되시고 부호 반대.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 자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마이너스 x 더하기 x 프라임 이렇게 나오지? 요거 두 개 연립했었던 게 y 대 x 대칭하는 거 공식이었어. 증명하는 방식이었어. 그때는 요 숫자는 없었어요. 여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냐? 더하고 뺐지. 그래. 더하면 관계식 하나 나오고 더하면 빼면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와요. 해볼게요. 더해볼게요. 더하면 프라임 날라가요. 2y는 더하면 얘랑 얘랑 날라가고 2x 프라임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자 뺐어. 자 위에서 아래 빼면은 2y 프라임이 2x 더하기 4냐? 자 뺐으니까 빼고 빼고 날라가고 날라가고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까지 찾았는데 답은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평행 이동한, 아,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x랑 y에 관한 식이야? x'과 y'에 관한 식이야? 프라임에 관한 식이니까 항상 어떻게 했어? 내가 이거 대입하는 과정 뭐로 설명해줬어? 그래. 얘를 y는 하고 바꾸고 얘를 x는 하고 병리해가지고 어디다가 대입해? 기존 식에다가 대입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랑 똑같았어요? 좌측의 방정식 찾는 거랑 방식이 똑같다고 했지. 좌측의 방정식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찾는 과정이었잖아. 똑같은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냐? 내가 2시간 동안 개념만 했겠어. 증명하니까 그렇지 얘들아. 알겠어요? 그럼 대입하는 거 계산할 수 있지? 안 한다? 네. 니네가 해. 약속했잖아. 왜? 뒤에 거 해야 돼. 해와. 이것도 숙제야. 주말에 수학만 해. 따뜻하게. 사치야 어디 주말에 시험 공부해. 어디 놀고 대빠졌어. 시험 공부. 바로 시험 공부 시작할까요? 맞아요. 이제 기말 준비. 자, 두 문제 해야 돼. 얼른 하자. 5시 끝납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50분입니다. 두 문제 하면 끝납니다. 가야죠. 뭘 가요? 갈 시간인데? 두 문제 중요한 거. 자, 빨리 쓰고 하자. 계산은 집에서 해와. 여기 하지 말고. 답이 3번 맞아요? 네? 진짜. 밑에 써있잖아. 손도 3만 3이 안 나와요. 어? 그리고 그래 문제가 이상해. 아니 말이야 X는 왜 가지고 대입을 했거든요. 왜 안 나오지? 아 이거 나무 특이해. 나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이랬는데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제대로 10시 5분에 끝날 거야. 아 선생님 안 돼요. 아 뭐야. 뭐야는 나야. 아, 어? 끝나면 안 되지. 왜 저렇게 나온다. 계산을 못하시니까 설마 경기 안 뭐? 이거까지 하셨습니까? 아니 이거 이거 있는 거야. 아니 아니 뭐지? 저기 어떻게 나와? 왜 X는 이지? Y 대 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산 하신 거야. Y 프라임 마이너스 2. 헤이. 헤이. 그 둘 중 아무거나. 둘 다 넣어야지. 뭐 안 먹어놔요? 아니요. Y 대신에 X 프라임 더하기 2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아 Y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고 X는 Y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아니요 제가 대입을 이상한 거 같아요. 아 지가 자 5분까지 하자 빨리. 아. 빨리 하게 시끄러워. 빨리. 아 집에서 써. 연습하지 말고. 선생님 프레임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자 한나. 자 4,2하고 6,2와 x축 위로 움직이는 점하고 자 y는 x 위로 움직이는 점이래. 자 일단 이거를 풀면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예제 5번은 이해했어요? 예제 2번, 아 예제 5번 문제. 이 문제 사실 어디 나왔냐면 피타고라스 응용 문제에서 한번 나 이미 있었어 이게. 네. 찾아줘? 어디 있나? 아니요. 진짜 문제인 게 없는데. 자, 피타고라스 때 이게 이미 있었어.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거기 예제 5번에 있는 건 절반 A점, B점이 있고 X축, Y축이 있는데 이거 쓰지 말고 보기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풀이가 어떻게 잡혀있지? 2점 하나를 반대편으로 대칭이 되어있지.
그래서 두 개를 잡고 선분이 이렇게 돼서 꺾인 선분이 되는데 그거를 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썼었잖아. 아 맞아. 맞아요? 그 피타고라스로 풀이가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냥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뭐를 대칭 이동했냐면 잘 봐. 여기 x축 위의 점은 움직이는 점이죠. 네. 그럼 유식한 말로 움직일 동서서 얘는 동점이야.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얘가 움직이든 말든 쳐다보고 있는 애잖아. 정점이야. 근데 뭐를 평행이동했어? 동점을 평행이동했어? 정점을 평행이동했지? 그럼 얘도 정점을 평행이동하면 정점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 대칭이동 자꾸 평행이동이야. 대칭이동? 대칭이동 한 거죠? 미안. 자 그럼 자, A점하고 B점이 몽땅 다 정점이지. 그럼 거기 Y는 안 나와 이마 잘 봐. Y는 10분도 못 참냐? Y는 X 위에 점하고 X축 위에 점하고 움직이는 점이죠? 네. 걔네 냅둬. 얘만 평행이동. 아 자꾸 평행이동이네. 대칭이동만 하라고.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자. X축 위에 점하고 Y는 X 위에 점이잖아. 어? 자 그럼 점을 좀 얘네 좀 약간 이쁘게 그려야 돼. 사건만 잊어. 그럼 이쪽에 찍히냐? 이쪽에 찍히냐? 이쪽. 이쪽에 찍히지? 자 대충 여기다 사건만 이런 거 A점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6콤마 2도 이쪽에 찍히지 당연히? 자 동일 현상에 있죠? Y좌표가 똑같잖아? 자 A점, B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점은 X, P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하나의 점은 Y, Y는 X 위에 점이 Q래. 그럼 거기에서 말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P, P, Q, Q, B, Q, 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럼 뭐를 대칭이동해? 정점을 대칭이동하라고. 자 그럼 어떻게 대칭이동할까? A점은 P 기준으로 봤을 때 자 X축이 여기 있잖아. 얘를 X축 기준으로 안 해도 그럼 이렇게 오지. 자 평행이동 한 개의 점을 A'이라고 하자. 그럼 좌표가 자 4,2였으니까 X축 대칭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Y좌표가 반대로 바뀌고 4,-2예요 그 다음에 B점은 뭘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냐면 여기 위에 Y는 X 있잖아. 그래서 얘를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이렇게 하라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 좀 이따 쳐보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자 점의 좌표가 6,2였으니까 자 점을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면 x 좌표 y 좌표 숫자를 뒤집으라고 얘기했죠? 숫자를 뒤집으라고 했죠? 이 점의 좌표를 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2,6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풀었을 때 그 다음 과정 뭐였어? 두 점을 쭉 이었지. 얘를 두 점을 쭉 이으면 요렇게 이렇게 되잖아. 됐어? 그러면 Q점이 자 뭐냐 Q점이 지금 설명할 때 여기 찍혔었지만 Q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P점이 여기로 오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랑 뭐의 사이 거리? 2점하고 2점 사이의 거리를 D1으로 계산하면 돼요. 알겠어요? 야 5단의 3은 말로 해줄게. 지금하고 방식이 똑같거든. 자 5단의 3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져 있잖아. 얘는 그림도 없잖아. 야, 5다의 3은 어떻게 되겠냐? 거기 잘 봐, 이해하고 그냥 집에서 해봐. D점하고 A점이 동점이, 자, 정점인 거야, 이번에. 네. 그럼 걔네 둘을 마찬가지로 A는 X축 기준 대칭, D는 Y축 기준 대칭을 시켜서 쭉 피면 B점하고 C점이 생기겠죠? 네. 자, 근데 좌표를 계산할 수 있지. 거기 써있으니까 좌표가. 근데 거기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B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 B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이동한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얘랑 풀이가 똑같아요. 얘는 거리 구하는 거, 얘는 식 구하는 거. 오케이. 됐어요? 이해했어요? 네. 야, 고생했어. 공부 잘해봐라.